아예 1897년, 120년의 역사를 가진 상용차 박람회입니다. 규모도 대단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새로운 특장과 새로운 트럭들을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우리 트럭의 진심인 카링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4년 IAA. 오늘은 스카니아 한정판 에디션 모델입니다. 770S 파이어 에디션 모델을 만나보고요. 네, 여러분들 스카니아 770S 모델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파이어 에디션 770S 모델인데요. 아, 여기서 고마력 트럭들을 한번 우리 또 유럽에 계신 우리 트럭커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 스카니아 가겠다. 볼보 FH780 안 간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신마력 때문에 왕자의 자리를 내준 우리 비운의 비운이라고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곧 탈환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트럭커분들은 780 마력보다는 780 볼보 FH780 모델보다 그래도 스카니아 770S를 택하겠다. 볼보 스카니아? 스카니아. I'm a Scania fan. 스카니아 770S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잠시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도 스카니아 770S의 도어를 이렇게 한번 닫았다가 제가 요번에 아이 와서 이렇게 도어 감성을 한번 문소리 감성을 좀 다들 들려드리는데요. 정말 문짝이 무거워요. 와 진짜 트럭 중에 이 770S의 이 도어 무게는 200호 도어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인이 들어가 있고요. 파이어 에디션이라고 적혀있죠. 파이어 에디션 갖고 싶다. 저도 이상하게 볼보 FH 에어 780 모델보다는 이 770S 스카니아가 더 갖고 싶네요. V8 남자는 V8이지 라고 얘기하던 우리 또 우리 문장님이 또 생각이 나네요. 늘 문장님 남자는 V8을 외치시고 지금도 V8 타고 계시죠. 타이어 사이즈가 좀 놀랍죠. 뒤쪽에 3150R 사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3150R이요. 그래서 좀 더 차량이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V8 모델답게 엔진음이 듣고 싶은데 그걸 들을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파이어 에디션과 사진 한 장 했고요. 770S 파이어 에디션의 체온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대한민국에 들어올 것 같지 않죠. 들어왔으면 벌써 뉴스 보도 기사가 있었을 텐데 프로스트 에디션과 파이어 에디션은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는 걸로. 오, 검정색이에요. 연료 탱크가. 저쪽에도 연료 탱크가 검정색. 와. 770S는 뭔가 다르긴 다르네요. 느낌적인 느낌에서 770S 많이 다릅니다. 파이어 에디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770S 스카니아 모델을 볼 수 없죠. 왜 770S 모델은 대한민국에 안 들어오느냐. 730R 모델은 대한민국에 들어왔었는데 왜 770S 모델만 안 들어오느냐라고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배기 규제 관련해서 형식 승인이 안 맞아서 못 들어온다라는 얘기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대한민국 트럭 관련 배기가스 규제가 있는데 그 규제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못 들어온다?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핑계 같기도 하는데 혹시 770S 모델이 대한민국에 못 들어오는 이유를 자세히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카니아 770S는 정말 보기 힘든 차량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고 유럽에서도 거의 볼 수 없는 차량이죠. 유럽의 공도를 다니다 보면 770S 모델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볼보의 750 모델도 많이 보일 것 같지만 의외로 정말 보기 힘듭니다.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자, 유럽에서는 4x2 트랙터가 그렇게 험지를 다닐 일이 없고 경사를 오를 일이 없다 보니 400마력대 후반, 500마력대 초반의 풀옵션 트랙터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략 600마력 트랙터도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마력대 트랙터들은 더더욱 보기 힘든 차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사진을 찍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내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개인 소유 차량이라고 합니다. 스카니아 부스에 스카니아가 전시한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저렇게 실내를 들어갈 수 없게끔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살짝 올라가서 촬영하는 거 되냐 물어봤더니 올라가라 라고 하셔서 바로 올라갔습니다. 뭔가 모든 면에서 좀 달라 보이죠? 770S는요 스마트 대시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스마트 대시는 12.9인치, 10.1인치 이렇게 두 종류의 모델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모델과 스탠다드 모델로 나뉜 것 같습니다. 운전석의 높이가 아찔하죠. 4개의 스텝 발판을 밟고 올라가야 실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평바닥이고요. 오늘은 트럭 에디션 모델, 기념 모델, 한정판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에디션 모델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스카니아 에디션 모델이 두 종류가 들어왔었고요. 볼보는 크게 20주년, 25주년 모델, 오션 레이스 모델 이렇게 세 종류의 에디션 모델이 들어왔으나 25주년 같은 경우 60대 한정, 이 대한민국 좁은 시장의 60대 한정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60대 한정은 에디션 모델의 감성을 조금 퇴색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많은 트럭커분들도 60대 한정은 한정판이 아니지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직접 차주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25주년 에디션 모델 볼보 트럭 한정판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카니아 스벤파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알아보고요. 스카니아 한정판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스카니아 한정판 스벤파 블랙 앰버 R620 모델입니다. 전 세계 100대 한정이었어요. 볼보 에디션 25주년 모델과 너무 다르죠. 스카니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00대 한정이었고 대한민국에는 5대만 들어왔습니다. 2013년도고요. 스카니아 스벤파라는 이름이 이때 처음 알려지고 블랙 앰버 R620 V8 모델이 5대가 들어왔고요. 얼마 전까지 한 대가 다니는 걸 봤는데 요즘 공도에서는 이 스벤파 블랙앤버 모델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우리 차주분, 스벤파 블랙앤버 차주분 연락 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스카니아는 2015년도 두 번째 에디션 모델을 선보입니다. 스카니아 코리아 창립 20주년 기념 한정판 모델이에요. 자체적인 뭐 기념판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리미티드 에디션 블루스트림 R730 모델을 5대 한정에서 팝니다. 이렇게 5대 한정이 정말 한정판이고 에디션 모델이지 60대 한정은 살짝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볼보 죄송해요.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스카니아 에디션 모델은 스벤파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스카니아는 스벤파 모델의 에디션 모델을 조금은 더 알아주고 있는 거죠. 자, 스벤파가 과연 뭔지 자세히 조금 더 알아보시죠. 스벤파는 사람 이름입니다. 커스텀 트럭 제왕이라고 불리는 스벤 에릭 스벤파 베르겐달에 혼이 담긴 트럭을 스벤파 에디션이라고 하는데요. 실내 커스터마된 디자인과 실외 데칼이 특히 많이 유명하죠. 또한 파워트레인 부분도 조금의 변화를 주어 에디션만의 독창성을 선보였습니다. 최근에 스벤파 스카니아 에디션 모델로는 오늘 선보인 파이어 에디션 모델 770S 모델이죠. 역시 770S 모델의 프로스트 에디션 모델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이어 에디션보다는 프로스트 에디션이 살짝 좀 땡기긴 합니다. 이 모델들이 대한민국에도 좀 들어오길 바라고 아니면 스벤파가 대한민국 우리 트럭커들을 위해서 한번 제작해 주시면 어떨까 뭐 희망사항입니다. 2013년도 블랙앤버가 나올 당시 2억이 넘는 트럭이 나타났다며 많은 트럭커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지금은 3억이 넘는 트럭이라 뭐 크게 감흥은 없지만 2013년도에는 좀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5대 한정이라면 한번 노려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은 볼보 트럭 한정판 에디션 모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5년도 오션 레이스 모델이 국내 10대 한정으로 판매가 됩니다. 10대 바로 이것이 에디션 모델이죠. 그중 한 대를 제가 또 리뷰를 했습니다. 영상에서 오션 레이스 직접 한번 만나보십시오. 지금도 저는 트럭 컬러 중에 이 오션 레이스 컬러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전 트럭을 산다면 꼭 이런 오션 레이스 색깔 약간 네이비 톤을 저는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볼보가 2017년도에 20주년 모델을 또 출시를 합니다. 스웨덴 국기가 옆에 데칼이 쫙 들어가 있는 모델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지나가면서 와 저건 뭐야? 라고 하고 우리가 이 20주년의 에디션 모델의 데칼을 일반 FH 타시는 분들도 많이 따라 하셨죠. 자, 20주년 모델이다 보니까 역시 20대 한정 판매로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볼보는 에디션 모델의 상업적인 욕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기념비적인 모델이다, 커스텀 모델이다 생각하고 한정판으로 판매를 했는데 갑자기 25주년으로 가면서 60대 한정이란 에디션 모델이 발표가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25주년 모델은 또한 그렇게 이쁘지가 않았어요. 에디션 모델답지가 않았어요. 캡이 XL 캡이어서
뭐 다소 장점은 있었지만 지금은 뭐 XL캡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정판으로는 그닥 값어치가 없는 25주년 모델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25주년 모델 60대가 다 안 팔렸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볼보에서는 20주년처럼 에디션 모델을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 25주년이었기 때문에 이 25대가 한정이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만트럭으로 한번 에디션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트럭의 에디션 모델 정말 기준도 없고 대수에 한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빨간색 레드 스티치 레드 포인트를 조금씩 넣어주면서 아자 이거 에디션 모델이야 라고 해서 판매를 하는데 정말 만트럭의 에디션 모델이 어떻게 보면 가치가 가장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또 우리 만트럭 에디션 모델 타시는 분들도 저한테 또 욕할 수도 있는데 실상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도 만트럭 에디션 모델이 어찌 보면은 가장 가치가 떨어지는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해봅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한정판으로 한국만의 에디션 모델이다라는 뭔가 이런 새로운 커스터마이징이 되지 않는다면 희소성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만트럭 에디션 모델을 구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어쩌다 보니까 또 너무 또 팩트 격을 해버렸는데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죄송합니다 만들어. 하여튼 이 에디션 모델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우리 트럭커 여러분들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닥 눈에 들어올 것 같지 않아요. 가격도 비싸지고 한정판이라고 하지만 불경기에 지금 트럭의 값 일반 트럭 값도 3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에디션 모델 들어와도 나는 관심 없어. 지금 이렇게 힘든데 카링 너는 무슨 에디션 타령이냐 이렇게 또 얘기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요. 지금 무슨 에디션 타령입니까? 일도 없어 죽겠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 맞고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저는 다만 이번 IA 가서 파이어 에디션 스카냐 모델을 보고 반가워서 여러분들에게 에디션 모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에디션 모델을 찬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트럭커 여러분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운임은 떨어져 일은 없어. 자, 그렇지만 우리 카링TV에서는 우리 트럭커 여러분들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이상 카링TV 2024년 독일 하노바 IA 현장에서 에디션 모델을 보고 한번 말도 안 되는 그런 리뷰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냥 정보로 알아두시고 한번 봐주시면 될 그런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카링TV 정욱진이었습니다.